사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빼면 제가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라는 이름을 얻었고, 아이를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엄마라는 이름을 얻었고, 또 사남매를 통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름, 말씀 심는 엄마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제가 글에 소질이 있거나 책을 쓰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고요. 아이와 함께 주어진 일상들을 매일매일 블로그에 조금씩 조금씩 제가 발전하는 모습들, 실수하는 모습들을 남겨놓고, 그 시작이 어느 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책을 내길 쓰니까 와서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왜냐면 그때 아이들이 나이가 5살, 3살이었어요. 아니, 자녀 양육사라면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아이가 이렇게 컸습니다라는 뭔가 주어진 게 있어야 되는데, 고작해야 3살, 5살짜리 데리고 무슨 자녀 양육사인가. 남편과 함께 정중하게 거절하려고 출판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제 글을 써다가 이미 프린트를 해서 이만큼 쌓아놓고 가편집이 끝난 상태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과정을 들려주시면 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라는 말씀에 용기를 내고 사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의 말씀의 여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난하고 못난 가정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네 명의 자녀를 얻었는데, 첫째가 16개월 되었을 때 말씀 심는 엄마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네 명의 자녀를 세상 이율적인 어떤 생각과 계산으로 낳았다면 저희는 한 명도 제대로 못 낳았을 것 같아요. 전 정말 가난하게 결혼을 했고, 그런데 믿었던 말씀이 시편 말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하늘의 상급이고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근데 이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그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상급과 여호와의 기업을 주신다면 마땅히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감사함으로 자녀를 낳고 지금까지 키워주셨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어요. 저도 믿음의 일대이고 남편도 믿음의 일대예요. 저희가 참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고, 행복한 가정은 꿈꿀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행복은 거룩을 추구하는 가정에 있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렇다고 예배가 날마다 행복했던 것도 아니고요. 때로는 예배의 상실감도 맛보고, 하지만 매일 그 자리를 지켰던 이유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는 것, 이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그 복음의 은혜, 그리고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치열하게까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지에 대한 그 마음들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저도 많은 터널을 지나왔는데, 터널이 처음에 있든 중심에 있든 끝에 있든 그 끝은 비치고 소망이더라고요. 우리의 자녀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저는 그런 속임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자가 되는 그런 자녀로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달렸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성공해서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과 값없이 받은 그 소망과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뭐 거의 집은 초토화되는 거죠. 어머님은 또 맞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형제가 넷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이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 간 곳이 막 공장지대가 있는 곳이었어요. 이사 간 곳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피할 수 있었던 교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알코올 중독으로 계셨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가 너무 좋았던 겁니다.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중학교 때는 제가 찬양을 부르는데, 오히려 이렇게 정말 깨어진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도 이런 가정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중학교 때부터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얼마나 이 가정에 대한 소중함이 있겠어요. 이 여섯 식구가 식사를 하는 이것이 저에게는 어떤 은혜보다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꿈꾸었던, 중학교 때부터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가장 바랬던 것은,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우리 아이들은 복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이전에 내가 가질 수 없었던 그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풍성한 사랑과 마음의 따뜻함과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졌던 이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마음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믿음 안에서 키워낼 때에 직장도 포기하고 또 우리의 시간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는데, 그것이 나를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구나,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